대봉 LS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대봉 LS 비만 치료 관련주로 오늘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연일 지금 어제 위고비가 출시되면서 품귀 현상 일어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비만 치료제 관련 제로 대봉 LS 또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앞으로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 있다면 매수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또 어디 목표가가 어디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봉 LS는 이제 화장품 관련돼서도 많이 움직이는 주예요. 화장품 관련 주죠, 또. 아미노산 관련 원료 의약품 및 화장품 원료 생산 판매 업체입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제조 관련 핵심 기술 바탕으로 원료 의약품, 화장품 원료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데, 고혈압 치료제, 뭐 호흡기 치료제, 소화기관 치료제 약물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대봉 LS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핫하게 움직이는 게 비만 치료제에 들어가는 요거 중요하죠. 이 대봉 LS 비만 치료제에 들어간 성분 중에서 리라글루타이드 관련 사업을 진행, 요런 부분 때문에, 이 이슈 때문에 대봉 LS가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딱 떠오르면서 지금 핫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올려드리는 영상 중에서 지금 비만 치료제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인벤티지랩, 그 다음에 블루엠텍 유통 쪽 맡고, 그 다음에 대봉 LS 같은 경우는 이러한 성분 관련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이런 이 비만 치료제에서도 주도주, 그리고 비만 치료제에서 어떤 주들이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하셔야 성공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보면은 최적의 이제 그런 이제 매수 매도라든지 어떤 관점으로 이 종목을 해야 되는가. 대봉은 어떻게 화장품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굉장히 지금 핫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자, 010-2256-5260으로 대봉이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타점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떻게 진행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시간이 오늘 시간 잠깐 볼게요. 자, 지금 현재 10월 16일 14시 35분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요 뉴스는 오늘 새벽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대봉 LS. 지금 그러니까 대봉 LS 뭐 블루엠텍, 인벤티지랩 비만 관련된 주가 그 위고비가 상륙하면서 출시되면서 같이 좀 눌렸다가 다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예,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보통 한 21선 부근에서 눌렸다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는 이따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봉 LS 주가 급등했고 꿈의 비만약 드디어 풀렸다. 품귀 조짐. 이게 없어서 못 파는 거죠, 이제. 이게 주문량도 굉장히 많고, 이거를 갖다가 지금 가격도 비싼데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자, 대봉 LS는 비만 치료제 관련 주로 꼽힌다. 이렇게 뉴스 딱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19년도에 6월부터 비만 치료제 제네릭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제네릭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비만 관련돼서 뭐 얘기가 나오면 대봉, 아주 그냥 따봉이죠. 그래서 올라간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또 이제 정부 과제 친환경 용매를 이용한 비만 치료제 시제품. 자, 과제로 친환경 용매를 이용한 비만 치료제 시제품 제조를 연구 진행해 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선 그 여러분들 그 위고비가 처음에는 지금 비만 치료제로 이제 딱 위고비가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위고비 노보 노 디스크가 출시한 이제 위고비는 처음에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이 됐습니다. 위고비는 처음에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이 됐는데 이 치료제로 개발했더니 식욕 억제가 되는 거예요. 식욕 억제. 그 다음에 체중 감소 효과가 났습니다. 위고비가. 처음에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이 돼서 식욕 억제, 체중 감량 효과가 이게 확인이 되면서 그래서 비만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연구를 했더니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거를 계속 연구를 했더니 알고 보니까 다른 쪽에서 더 두각이 나타나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또 융합이 돼서 튈지 모릅니다. 예, 하여튼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또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또 굉장히 또 핫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일론 머스크, CEO, 예, CEO. 일론 머스크가 최고 경영자, 예,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그 다음에 스페이스X 같이 하고 있죠. 이 약물을 투여를 해서 효과가 있었어요. 약물 투여를 쓰여서 큰 관심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일론 머스크 비만 치료에 치료제 약물 쓰이면서 효과가 또 봤다라는 거죠. 감량도 됐고. 그래서 엄청난 홍보 효과가 된 거죠. 그래서 관련돼서 지금 한번 움직이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된 주들이 지금 슈팅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자, 대봉 LS 같은 경우도 처음 말씀드렸던 거는 9월 한 27일 정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대봉 LS. 자, 9월 27일 한요 정도. 요때 했는데 말씀드렸는데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어쨌든 한번 여기 전고점을 한번 뚫고 지금 내려온 상태예요. 지금 오후 2시 정도 2시 한 40분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할 때, 조정을 받을 때, 보통 21선 부근에서 좀 조정을 받는 이런 이제 패턴 양상이 좀 보입니다. 요런 부근에서. 그래서 대봉 LS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흐름 보여져요.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뭐 진행했던 종목들 중에서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도 이것도 좋은 결과 나왔죠. 21선 부근에서 들어갔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블루엠텍은 이거는 좀 크게 한번 깨졌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이거는 이제 유통 관련된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하여튼 대봉 LS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기술적 분석 이게 이제 기술적 분석 굉장히 중요하고 차트라든지 수급이라든지 그리고 재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직도 재료는 살아있다라고 해서 여기 지금 다시 한번 21선 강하게 좀 뚫었기 때문에 정별을 지금 계속 유지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강한 여기가 어떤 지지선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올라갔다가 지금 파동상 여기에 올라간 것만큼 여기서 조정 받고 또 N자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보여져요. 자, 이렇게 하나를 보더라도 재료, 수급, 그리고 뭐 차트적인 부분, 실적적인 부분 이런 것도 다 알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일치하는 투자 전략, 일치 않는 투자 전략으로 함께 하실 분들, 자, 010-2256에 여기 있죠. 2256-5260으로 자, 이제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자, 이거 지금 대봉이죠, 대봉. 문자. 예, 종목명이 대봉이니까 대봉이라고. 따봉이죠, 따봉. 대봉이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치 않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적, 수급, 재료에 근거한 일치 않는 투자 전략입니다. 일치 않아야 돼요. 자, 전설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의 제1원칙이 뭔지 아시나요? 제1원칙은 절대 돈을 잃지 않는다입니다. 그러면 제2원칙은 뭐죠? 제2원칙은 제1원칙을 반드시 지킨다. 그러니까 제1원칙을 잊지 않는다입니다.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잃지 않는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성공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단기 매매 단타라고 하죠. 뭐 하루에 한두 종목 이렇게 해서 지루하지 않게끔 이게 진행해 나가는 거고요. 자, 여기 스윙. 이 종목 스윙으로 매매를 했을 때 이건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기간을 두는데 빨리 가면 3일 정도에서 수익이 납니다. 주력이죠. 이게 이제 주력으로 이제 스윙, 그다음에 중기가 있는데 스윙 같은 경우에는 한 20에서 한 40, 50%까지 이 정도까지 수익이 나옵니다. 이따가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제 스윙 매매를 하게 되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단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짧게 짧게 치고 나가는 거고요. 자, 요렇게 이제 수익 나는 거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
중기 세력 매집주는 전략적 분할 매수인데요. 이 부분은 좀 이제 한달 정도 이렇게 한 달에서 세 달까지도 끌고 가면서 전략적 분할 매수. 그래서 비중 조절을 하면서 3분할 매수 통해서 떨어질 때 모아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수익을 극대화. 수익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률이 좋겠죠. 100% 이상을 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중기.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분할 매수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거 이제 수익과 중기죠. 요 수익, 중기, 수익 매매, 그냥 중기 매매, 세력 매집주라고 하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가격 조정이 거치고 기간 조정을 통해서 세력들이 한번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모아가면서 나중에 한번 슈팅이 크게 나와서 떨어진 것만큼 다시 올리는 보세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죠. 골이 깊으면 그만큼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100% 이상을 목표로 진행하는 게 중기 세력 매집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치하는 투자 전략으로 함께 하실 분들 여기 010-2256-2256-5260으로 찬스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한번 실질적으로 수익이 났던 부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센즈랩 정말 크게 갔죠. 수익적인 관점으로 진행한 겁니다. 42% 센즈랩 재료가 뭐였냐면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라고 하죠. 딥페이크.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그 재료를 가지고 진행했던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뭐였죠? 예, 이거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유통을 담당하고 유통의 추정 물량이 60%까지 갔다.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 이것 또한 20% 그러니까 이제 수익 관점으로 진행을 했던 건데 뭐 20에서 40% 수익이 난 거죠. 자, 한번 그러면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었는지. 자, 센즈랩. 자,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이때 뭐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내리고 드렸는데, 지금 자, 파동이죠. 여기 센즈랩이요. 보이시나요? 이게 알파벳 어떤 알파벳이죠? 자, 딱 보실 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N자입니다. N자형 파동인데 N자형으로 N자형 여기 눌린 파동에서 공간이 나와 있다고 해서 올렸는데 N자형 파동으로 그대로 적중해서 나갔던 종목입니다. 이거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 정도 이제 극대화를 시켰고요. 자, 그리고 블루엠텍 한번 볼까요?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있습니다. 블루엠텍 같은 경우도 블루엠텐 기사 한번 보면요. 블루엠텍 자, 여기 있죠. 세계 1위 비만약 국내 국내 유통 부각 유통사 부각 되고 있고 하면서 이거 진행했던 거, 야, 저기 블루엠텍도 이렇게 이제 수익이 났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프론티어 있습니다. 프론티어. 그리고 이제 LIG 넥스원인데 이거 보면은 프론티어 같은 경우도 이제 단기적으로 30% 수익이 났고 그다음에 LIG 넥스원 20%. 요 LIG 넥스원은 최근 들어서 목표가가 더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한요 정도 수익 했지만 앞으로 더갈수 있는 뭐 여력이 있습니다. LIG 넥스원 보시고 그럼 프론티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 영상 보시면 이렇게 다 나옵니다. 대량 거래가 한번 터지고 계속 고점을 갱신하면서 지금 고점 올라가고 경신하면서 있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려왔다가 네, 잡고 요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하고 그리고 뭐 매물이 재료 한번 뚫어주면서 드려 주고 올라가고 여기까지 올라갔다라는 있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보시면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이제 재료가 좀 강한 재료가 있었죠. 강한 재료가 있었죠. 뭐였어요? 자율주행. 그래서 카메라 수요 공급, 카메라 자율 중에서 카메라가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그리고 테슬라 납품 이력이 있죠. 테슬라. 그래서 가장 수혜가 되는 게 프론티어였어요. 로보택시 관련돼서. 그래서 프론티어 이렇게 수익이 났고 30%. 그리고 LIG 넥스원은 이렇게 이제 방산 관련돼서 뭐 천궁2라든지 이런 거그 유튜브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이제 이 상황에서도 목표가가 더 상향됐다라는 것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KTCS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수익으로 굉장히 좀 수익이 잘 났죠. 20% 급등 나왔습니다. 자, KTCS는 어떤 재료였죠? 현대차가 KT의 최대 주주가 됐다라고 하면서 그룹 KT 이제 그룹 관련주로 해서 KTCS를 말씀드렸어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종목 발굴해서 큰 수익 내드렸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 요거 여기 있습니다. KT 최대 주주가 됐다라는 거죠. 네, 여기 이제 아, KT 계속 최대 주주가 됐다라고 하면서 이때 이제 설명해서 급등이 나온 여기 거죠. 보시면은 여기에서 어제 말씀드렸고 방송에 26% 한 20%까지 올라갔다가 올라갔어요. 여기 지금 주가는 그전 오늘 영상을 막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수익 관점으로 지금 말씀드렸고, 또 이렇게 이런 이제 소소하게 우선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수익을 내드린 거고, 무료 텔레그램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 텔레그램방 같은 경우는 3에서 5% 자율 매도예요. 3에서 5% 자율 매도. 요런 먼저 한번 여기서 한번 보시고 나서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이런 거 한번 체험해 보실 분들도 자 여기에 010-2256-5260으로 예어뭐 이제 찬스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은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거 타고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수익이 났고 그다음 다음 거 잠깐 보면 무료 텔레그램방에서 3에서 5% 자율 매도인데 여기 대아제약 같은 경우는 VI가 걸려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 이상까지도 지금 좋은 결과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문자로 찬스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찬스라고 보내드리면 텔레그램방 링크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게좀 크게 가는 거. 크게 가는 거는 세력 매집주라고 그랬죠. 세력 매집주 같은 경우는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제 한번 올렸다가 가격 조정이 됐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런 다음에 이 물량을 소화하는 요런 이제 가격 조정이 거치고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세력이 매집하는 이렇게 매집하는 요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100% 이상을 봅니다. 100% 이상을 보니까 이런 종목 지금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종목 원하시는 분들 뭐 이런 종목 여기다가 이제 여기 이거는 세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부분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2256-5260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잃지 않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뭐 단기 그다음에 수익 중기 세력 매집주까지 좀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시고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